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컴퍼니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컴퍼니 백브리핑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네. 각자 이제 생각들은 다르실 수 있지만 저는 이 컴퍼니라는 게 약 한 300년이나 200년 전 인류와 현대 인류의 차이점을 하나만 얘기하세요라고 하면 네. 경제 활동과 생활 양식이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 형태와 연결이 되기 시작한 게 네. 가장 큰 차이 아닌가? 그거 말고는 뭐가 있겠어요? 옛날이랑 뭐 의식주 뭐 다 그렇죠 뭐. 그렇죠. 그래서 기업을 아는 게 이제 현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 중요한기도 하다. 예. 말씀을 드렸고 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많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시장 이야기 자동차 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죠. 예. 최근에 또 뭐 자동차 여러 가지 뭐 부품이 부족해서 신차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네. 신차 받으려면 뭐 6개월씩 기다린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중고차가 오히려 신차보다 비싸진다는 그러니까 중고차도 싶은데 정말 그렇더군요. 중고차도 가격도 비싸지고 그래서 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요즘 좀 어려운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K카의 네. 정인국 대표님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죠? 한번 나오셨는데 작년 여름에 나오셨으니까 벌써 얼마나 됐어요? 네. 아이고 회사는 잘 모르겠는데 저 대표님은 참 좋다는 분들이 그 이후에 너무 많아지기도 했어요. 정인국 네. 사장님 잠시 후에 모시고 중고차 시장을 중심으로 요즘 자동차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소개해드린 대로 K카의 정인국 대표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인국입니다. 네. 네, 지난번에는 상장하시기 전에 네. 한번 왔었는데 이제는 상장사 대표가 되셨네요. 여유가 많이 생기시고 이젠 뭐 잘 아. 괜찮았죠? 상장 이후에도. 네. 상장 생각보다 좀 어려운 과정을 겪긴 네, 했는데 예.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주가는 조금 떨어졌습니까? 오늘은 뭐 안 떨어진 날이 네, 없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예. 저희도 그렇고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빨리 올리셔야 되겠네요. 예. 네. 최근에 자동차 저는 안 산 지가 좀 돼서 예. 재작년에 차를 샀으니까. 네. 네. 요즘은 차 사러 가면 뭐 웬만한 모델이 6개월 이상 기다린다고 해요, 다들. 맞습니다. 뭐 1년 이상 기다리는 모델들도 있고. 네. 그런데 중고차 시장에서도 그래서 뭐 새 차 값에 팔리기도 하고. 일부 차종은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 반도체 쇼티지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제일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사실 반도체 부족 사태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그러니까 강타를 했었고 네. 사실 저도 20년 동안 중고차 비즈니스 하면서 처음 겪는 경험이었거든요. 단기간에 좀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예.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일단 신차 시장이 대략 한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0% 정도 판매 대수가 감소했습니다. 수요가 감소한 게 아니라 생산이 네, 생산이, 아, 생산이 안 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는 10%는 아니지만 대략 한 1.7% 대략 한 2% 정도가 네. 판매 대수가 등록 대수 기준으로는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쇼티지 영향이 신차 시장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거의 뭐 비슷합니다. 반도체가 부족한 건 다 네, 전 세계가 네, 비슷할 테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지고요. 뭐 급등을 한 수준이었고 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이 떨어져야 될 가격이 좀 덜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또 이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차가 안 나오니까 중고차 시장으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 네. 잘 안 떨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더 그 정도가 심해요. 더 심합니다. 더 심합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이제 국내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예. 그 신차 판매 대수하고 국내는 중고차 판매 대수가 거의 이렇게 동조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커플링 경향이 있습니다. 신차가 잘 안 팔리면 예. 중고차도 잘 안 팔린다. 그렇습니다. 신차가 잘 팔리면 중고차도 같이 잘 팔립니다. 경기 좋다는 얘기니까 네. 신차가 잘 팔린다는 거. 그렇습니다. 중고차도 네. 같이 좋은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는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요. 신차가 출고가 되고 또 타고 계시는 중고차가 이 중고차 시장으로 나오게 되고 뭐 이런 네. 절차들을 거치게 되죠. 수요를 자극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차가 많이 팔리면 중고차도 많이 팔리는 이런 이제 동조화 경향들이 과거에 쭉 있었거든요. 예. 대신에 이제 그 특징적인 것은 신차의 어떤 판매 대수의 변동은 좀 큰 편이고요. 외부 변수에 따라서 예, 예. 대신에 중고차는 조금 그 변수가 이 충격이 좀 늦게 오고 또 예. 조금 외부 변수에 따라서 좀 덜 민감한 뭐 그런 경향성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왜 차이가 있어요? 우리랑 미국이랑 아 미국이요? 네. 저는 이렇습니다. 그 아마 저는 미국에 잠깐 일주일 정도 출장 가본 게 사실 전무이긴 하지만 네. 미국 시장에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면 미국은 자동차라는 품목 자체는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네. 필요한 필요하죠.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아. 신차가 부족하게 되면 중고차라도 사야 하시고 중고차가 그렇죠. 부족하면 렌트카라도 타야 합니다. 그렇죠. 안 타고는 예. 못 사니까. 안 타고는 못 살죠. 예. 예. 근데 한국은 조금 좀 다른 것은 그러니까 대중교통도 워낙 잘 되어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생존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생활을 위해서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큰 변수들이 있을 때 굳이 반드시 내가 차를 사야 지금 되겠다. 당장. 예. 네. 그래서 구매를 좀 지연하거나 네. 이런 경향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이 미국에 비해서는 좀 훨씬 더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예. 미국이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생필품 시장이고 야, 우리는 아직까지는 약간 뭐 미국이 중고차 시장이 그래서 크긴 크군요. 그래서 네, 훨씬 큽니다. 근데 작년은 미국 중고차 가격이 대략 한 30% 정도까지 뛰었어요. 급등했다는 이야기가 네. 있고요. 휘발유 가격은 대략 한 50% 인상되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미국의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를 중고차가 견인할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가 컸고요. 사실 다만 한국은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네. 예, 야, 저 표를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유즈카는 어마어마하게 올랐군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차가 저렇게 올랐다는 거가 아니라 평균 판매 가격 그렇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 좀 더 중고차도 비싼 거를 고른다. 미국인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코로나 이후로 돈이 좀 생겼는데 여행 뭐 이런 거 못 가니까. 네. 그돈 그냥 차 업그레이드 하는데 쓴다. 이거 볼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이거는 근데 안 풀릴 것 같습니까? 이 반도체. 그래서 이게 이제 신차 반도체 상황 자체가 좀 풀려야 네. 중고차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대략 금년 뭐 3분기, 4분기까지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올해 내내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 영향들이 중고차 시장에 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전기차 최근에 이제 전기차 경쟁 판매가 예, 활성화되고 예.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출고 대기 기간이 거의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전기차 어떤 일부 차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차 가격하고 비슷한 수준, 전기차는 보다 네. 오히려 더 높은 수준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 이슈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조금이 이제 축소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사고 버티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보조금 좋을 때 또는 재작년에 보조금 좋을 때 산 분은 네. 잘 타고 네. 중고차로 팔았는데. 더 비싸. 오히려 더 비싸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많이 들어옵니까? 그 중고차 K-카에도? 시장에?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전기 전체 우리 그 자동차 등록 대수가 한 2,500만 대, 한국에 네. 2,500만 대 정도 되는데 네. 순수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만 대 정도 수준이거든요. 1%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중고차 거래는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는 이제 보조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역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예. 보조금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서로 크로스 등록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 저 일반 자동차는 처음에는 중고차 그 높은 가격 시작해서 이제 점점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다 이제 몇 년쯤 지나면 이제 푹 떨어지는 기간도 있을 것 같고 정확한 곡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거 휘발유차 경유차의 곡선과 전기차의 곡선은 좀 다릅니까? 아직 전기차는 아직 거래가 많이 되지 않았기 그, 때문에 네. 이 커브를 그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네.
아직은.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 되면 툭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꽤 몇 년 지나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은데 전기차는.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결국은 그 핵심일 것 같고요. 예. 그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또 배터리의 또 성능 자체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어가지고 예. 이 부분을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중고차도 사러 오면 매장 가서 이것저것 보고 해야 되니까 대면 접촉이 필요한데. 네. 그러면 코로나 시기에는 중고차나 이런 것도 판매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덕분에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층이 좀 늘어났는가 싶기도 하고요. 예. 온라인으로. 그 저희 회사는 판매하는 차량의 50%는 오프라인 그 저희 매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 50%는 고객께서는 그 차를 안 보고 온라인으로 주문하십니다. 아, 그 지난번에 그 설명도 놀랐어요. 차를 온라인 그 50% 한두 푼도 아닌데 그 그러니까 남편 차를 사주는 건가 봐. 그냥 자기 차는 그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차를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 차는 안 가봐도 되지. 막 사줘 대충 사줘도 되지. 네, 그 이제 그 트렌드가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을 해서 내가 직접 차를 보고 판단해 보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네. 최근 들어와서는 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고 더 안전하다는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제가 고객께서 원하는 차가 항상 그 근처에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좀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휴가를 내고 가야 합니다. 가봐야 되니까. 네. 그렇죠. 가야 하고 직접 또 차를 가서 이제 보시게 되는데 사실 이 차 문도 열어보시고 또 이렇게 후드도 열어보시고 하시지만 잘 모르십니다. 제 말이 봐도 이렇게 사실 봐도 잘 때만 내는 거지 모르십니다. 괜히 한번 쳐보고 괜히 한번 열어보고 괜찮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잘 모르십니다. 네. 네. 그러시고 또 이제 계약을 하시면서 이게 잘된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에 대한 항상 그 불안감이 있으실 수밖에 없고요. 항상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게 되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또 처음 뵙는 분들을 또 만나야 합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제 모바일로 차량을 선택하고 결제를 하시면 그 다음 날 원하시는 장소로 차는 도착해 있습니다. 충분히 차를 타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오프라인으로 구입하실 때는 시운전이 불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도 바깥으로 못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근데, 못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구입하시면 보험을 가입하신 다음에 차를 이제 인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운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할 수 있어요? 3일 만에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은 딱 3일짜리만 들어 있습니까? 되게 뭐 종합보험을 드시는 분보다는 3일 동안 타 보시고 책임 보험을 드시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책임 보험을 드시고 하시고 그러면 3일 동안 그 차를 충분히 타 보실 수 있고 정비소에 가 보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이렇게 자세히 인스펙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안 드시면 조건 없이 환불하실 수 있습니다. 뒷자리가 좀 좁아요. 뭐 이런 이유로도 단순 변신도 저희는 커버를 해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온라인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십니다. 그럼 문화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보통은 온라인으로 보시고 아이 저 안 살랍니다 하는 비율이 대략 5%. 5%. 네. 5% 정도. 그럼 그 5%는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시던가요?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차가 작다 이런 의견 차 자체의 문제는 단순 아니라. 변심도 있으시고요. 예. 그 사이에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변심이 있으신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보내 드린 차 예를 들면 중고 자동차는 항상 이렇게 그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또 차 안에 어떤 냄새라든지 이런 민감한 부분들이 그 냄새를 참 중요하게 냄새. 시트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객이 좀 불만을 표시해가지고 환불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있는데. 거의 95%의 고객들은 아무 이상 없이 재밌다. 환불하신 분은 다른 차 또 골라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또 오라고 해요?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5% 주로. 환불 중에 또 대략 1, 2% 정도는 또 다른 차를 구입하시기 때문에 다시?
실제 안 불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 왔다가 또 비용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탁송료는 부담하시죠. 탁송료는 부담해야 네, 되고. 네. 얼마라고 하셨죠? 지난번에 가르쳐 주셨는데. 대략 뭐 수도권 같은 게 대략 5만 원. 5만 원. 부산 같은 게 먼 경우에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잠깐 약간 나쁜 생각 들고 있어. 왜요? 네. 보험료는 얼마나 합니까? 며칠간, 일주일간 보험료. 대략 뭐 한 10만 원 내외. 에라고 보시면 왜? 됩니다. 왜? 뭐 3, 4일 탈 거면 렌트카보다 싸. 싸다. 네, 아. 네, 렌트보다는 훨씬 더 쌉니다. 네. 야.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네.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차를 구입하시는 고객들 굉장히 진지하시고요. 예. 예. 집 다음으로 큰 자산이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매우 진지하시고 매우 많이 골라요. 네, 게다가 그래서, 매우 공부를 많이 해요. 차 살 때. 정들면 사람 같아요. 네. 맞죠. 차를 중고로 팔 때나 폐차를 시키려고 내보낼 때 네. 마음 정말 싸해. 제가 첫 차를 중고차로 샀었다가 네, 네.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팔았는데 팔 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왠지 저게 중동으로 팔려가나 어디로 팔려가나 그래. 막 해가지고 그 뒷모습이 첫 차는 되게 신경이 많이 쓰대요. 실제로 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눈물 나요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진짜 눈물 나요. 네, 그리고 이게 단순한 차이긴 하지만 그 안에 사실 네. 가족들하고 추억이 가득하죠. 추억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차를 매입해 올 때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럴 때도 물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억이 막 쌓여 있으니까. 네. 그리고 편지 써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차를 잘 팔아 달라고요? 예. 네. 네. 잘 다른 주인한테 잘 갔으면 좋겠다. 예. 네. 네. 아, 인수인계서로 하면서 네. 야, 또 저희가 또 그런 편지가 있었을 때 저희가 또 판매를 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 전 그렇죠. 차주분이 이렇게 애지중지 하셨던 차고 차다. 네. 그런 의미도 굉장히 있겠네요. 또 그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차계부 같은 것도 물론 쓰려면 나중에라도 쓸 수는 있으나 딱 네. 보면 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차계비 눈차가 더 비싸게 팔립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저는 네. 그런 사람도 봤어요. 네. 그 차에 이름을 붙여 에마처럼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애칭으로 부르는 사람도 봤어요. 아 자동차를? 자동차를 아예 무슨 애완동물처럼. 그건 좀 그건 좀 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 K카에서는. 온라인용 판매용 자동차와 오프라인 판매용 자동차가 다릅니까? 아니면 모든 차가 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팔려 나갈 수 있습니까? 네. 네. 그 저희는 온라인으로 팔릴지 오프라인으로 팔릴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모릅니까? 네. 아. 그 중에 절반은 온라인으로 팔리고 절반은 오프라인으로 팔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절반이면 되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나요? 네, 되게 적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제일 높은 편이고요. 예, 비율이. 예, 중고차 온라인 시장은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 시장 침투율이 전체 마켓쉐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5% 정도. 전체로는? 1.5%? 예, 예. 굉장히 중고차 전체 시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매우 초기 단계이고 매우 초기 단계네요. 앞으로 이제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고객들께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 오른쪽에 보시면 이 파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커머스 채널을 통해서 중고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고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차를 안 보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이제 여쭤본 질문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예, 질문을 드리면 대략 45%의 고객들은 구입할 수 있다. 그다음에 중립적인 의견이 34%. 합치면 대략 80% 정도의 고객들은 중고차를 안 보고 구입할 수 있다라고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비교적 정서적인 거부감은 많이 없는 거네요. 네. 없습니다. 나머지 20%는 봐야 되겠다. 그래도 이거 어떻게 그냥 사냐 예, 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커머스 침투율이 1%에 불과하지만 네. 고객들의 저런 의향을 봤을 때 중고차 이커머스 시장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건 아마도 그 우리도 인터넷 쇼핑 예전에 할 때는 네.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사려고 봐도 실제 물건 보고 사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상품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예. 훨씬 더 그러니까 이건 뭐 눈에 선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요. 아마도 그걸 좀 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를 구체화시키고 온라인이지만 이 랜딩 페이지, 상세 페이지는 계속 진화할 거 아니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온라인으로만 더 네. 할 수 있고
매우 자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안 보고 자세해야 안 보고 구입하시기 때문에 네. 될 수 있는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아.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예전에는 20장 제공하던 사진을 네. 40장으로 제공해야 아. 되고 아, 곳곳을 다 찍는 네,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네. 그 저희는 이제 이게 3D 라이브 뷰라고 해서 네.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돌려본다. 네. 네. 엔진 룸이라든지 실내 아. 곳곳을 다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타이어의 마모 정도 아, 그것도 까지도 보실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진화했습니다. 아, 보려고 아. 하면 예. 아, 그러면 뭐 당연히 네. 뭐 최근에는 이제 사고 이력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런 각종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제공을 해드려야 네. 온라인으로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쟁들이 계속해서 아. 일어나고 있고 아하.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 네. 약 그러니까 중고차니까 약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찍으면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네. 자세히 보니까 여기 뭐 하나 있네. 네.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 보내야 되는 거긴 한데. 또 마음이 마음이 네. 안 그렇잖아요. 원래도 평소에도 이렇게 찍었던 사진인데 굳이 내 눈에 띄었다고 더 가까이 가서 찍을 것까지는 없지 않나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하고 그 앱을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래치라든지 네.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사진을 찍어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래치가 2cm 정도가 있다. 이 부위에 이 정도의 스크래치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 네. 오히려 구입하시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안하십니다. 아, 나중에 발견하는 것보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 정도 흠을 나한테 얘기해 줄 정도면 네. 딴 데는 없다는 얘기구나. 다른 흠은 없다는 얘기구나. 아, 그런 게 중요하군요. 네.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래서 고 미리 다 얘기해. 네. 미리 얘기해. 아니, 처음에 혼나고 말아. 그렇지.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알게. 네. 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신뢰가 가고요. 그렇겠네요. 또 알고 인지하고 사실은 차를 인도받았기 때문에 환불률도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해외에도 온라인 그 사는 게 맞나요? 뭐 미국 유명한 회사들도 있잖아요. 네, 네. 미국 카바나? 네, 카바나라는 회사가 네. 있어요. 2017년도에 이제 나스닥 상장한 회사인데요. 거기도 100% 온라인 비대면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네. 기업 가치가 한 60조까지도 갔다가 야. 최근에 미국 시장 굉장히 좀 하락하면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네. 온라인 비대면 판매로 인해로 사실 선두주자이고요. 뭐 시프트라는 회사도 있고 네. 브룸이라는 회사도 있고 네. 전통적인 오프라인 강자인 카맥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유럽은 이제 독일의 오토원이라는 회사가 있고 또 카주라는 회사도 있고 네. 저, 각 국가별로 이 중고차 온라인 판매는 거의 대세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미국은 온라인 판매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보다는 많네요. 우리보다는 높습니다. 예. 앞으로 성장성 좀 더 높아질 것 같고요. 다들 초기 시장이죠? 모든 그렇습니다.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한 나라에서 온라인 자동차 플랫폼은 하나 정도? 마치 포털 사이트처럼. 하나나 뭐 두 개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게 여기는 더 자연스럽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중고차의 가장 큰 특성이 비표준화이거든요. 하나하나가 예.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취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어느 한 플레이어가 아주 대규모였던 마켓쉐어를 점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바나도 마켓쉐어가 1%가 채 안 되고요. 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게 유명한 회사라고 들었는데 점유율은 아직 낮네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고차는 됩니다. 전국에서 막 쏟아지는데 네. 랜덤하게 쏟아지는데 그 차를 다 가져와야 되니까 다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당연히 업자가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온라인이니까 예를 들면 예. K카가 온라인 중고차 시장에서 트래픽이 제일 많다면 꼭 K카 자동차 아니더라도 장안평의 A 업체는 차가 좀 한 15대 있는데 거기랑 제휴해서 그거 K카에 좀 올리자. 그렇게는 안 됩니까? 그 자세히 다 찍어서 똑같이 여러분의 매뉴얼에 맞춰서 찍어 드릴게요. 꼭 우리가 그러니까 매입해서 하는 거 아니더라도 중간에서 팔아만 주더라도 네이버 쇼핑이 그렇잖아요. 네이버가 네. 산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거기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구현이 잘 안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저희가 이제 100% 저희 매물들 인증 중고차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제 직접 매입을 해서 예. 저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고 저희가 상품에 대한 그 리컨디셔닝, 그러니까 네. 자광택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상품화하는 작업도 저희가 직접 하고 네. 판매도 직접 하고 고객의 클레임까지도 저희가 직접 받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객에 대한 트러스트,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잘 셋업이 되고 나면 저희 차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제공하는 저희가 제시하는 그 기준을 맞춘다고 하면 충분히 그 매물들도 올려서 훨씬 더 큰 할 수는 있는 할 수는 그런 계획이 있긴 있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 마켓 셰어를 올리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 팔기도 바쁘다. 지금 우리 것도 다 못 팔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사실은 같이 올려놨으면 우리 거 팔면 마진이 이만큼. 네. 다른 차 거 팔면 그래도 마진이 적을 거 아니었어요. 근데 나란히 올려놨다가 이게 팔리면 그런 거는 그런 있겠죠. 있을 수는 있겠죠.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 마켓 셰어가 이제 4%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비즈니스를 조금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점유율도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며칠 전에도 저희가 그 중고차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가 이제 막 들어오려고 한다. 기아차도 등록을 네. 했다고 하고 네. 대기업 진출이 굉장히 요즘 이슈인데 대기업이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K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K카는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경쟁자가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가 경쟁자가 이미 넘치는 너무 많나 이미 경쟁자가 네, 이미 중고차 시장에는 경쟁자들 많이 있고요. 예. 대신에 이제 완성차 업체가 진입했을 경우에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그 국내 중고차는 연간 270만 대가 거래되거든요. 네. 대략 한 40조 정도 되는 큰 시장인데 굉장히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영세 업체들 위주로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완성차 업체를 포함한 기업형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에 많이 들어올수록 이 시장 자체가 아마 커질 겁니다. 중고차 시장 자체가 믿을 수 있는 차들이 많다는 예. 생각으로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커져도 현대가 다 가져가면 결과로 그러니까요. 어떨 것인가가 이제 고민인데 그래도 네, 그럴 수 있죠. 이제 그건 이제 경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제작하는 부분하고 예. 중고 자동차를 유통하는 부분 한 부분은 굉장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쓰는 기술이 좀 다르고요. 다를 수 있고, 네, 네.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프라이싱, 그러니까 중고차에 대한 시세에 대한 프라이싱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중고차 비즈니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해서 네. 성장시켜 나가요. 예. 그게 아마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은 꼭 여기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 중고차 시장에서. 그렇죠. 아, 그럴 수 나의 있어요. 메인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엊그제도 안승찬 기자가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면 딜러가 새 차를 사러 가면 중고차를 옆에 팔기도 하는데 예. 이 중고차는 그냥 싸게 주더라. 네. 어제 네. 새 차 사온 손님이 갖고 온 건데요. 마음에 드시면 그냥 싸게 가져가세요. 빨빨 치워야 돼. 어차피 당신 분께 새 차 살 형편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난 좀 이거 팔아야 되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얘기하세요. 이런 제일 다른 점이 신차 파는 딜러는 진짜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중고차에 대해서 중고차 딜러 가면 이것도 사 주시죠. 저것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새 차 딜러는 새 차 파는 거에 관심이지 중고차는 알아서 보시고 듣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얘기하시고? 웃음> 뭐 없으시면 마시고 뭐 거의 그런 분위기더군요. 그게 좀 조금 걱정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네.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차가 이 비즈니스가 메인인 업체와 네. 이 비즈니스도 합니다라는 업체일 경우는 열심히 안 하면 이제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도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안 네. 되긴 네. 그러나 이제 가격을 막 대충 팔고 그러면 그럴 수 있을까? 투자자들도 그거 걱정 많이 하시죠. K카에 네, 대해서 네. 현대차 이슈.
맞습니다. 뭐 국내 투자가 분들, 그다음에 해외 투자가 분들 네. 또 질문 굉장히 많이 많이 들어와요. 예, 질문 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처럼 답을 네, 해주십니까? 네, 네. 아, 시장 자체가 시장 커질 자체가 커져야 된다 커질 지금. 커질 수 있습니다. 그 각 국가별로 보면 네. 그 신차 대비해서 중고차 판매 대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보여주는 지표인데 네, 네. 한국은 1.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차 대비 신차가 100대가 팔리면 중고차는 140대가 팔립니다.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배가 넘습니다. 2.5배? 예, 2.5배가 넘습니다. 대부분 네. 중고차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국 뭐지? 같은 경우 2.9배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중고차, 그러니까 자동차 또 문화하고도 네.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중고차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을수록 예. 선진국일수록 그다음에 기업형 플레이어가 많을수록 예. 또 거래가 좀 안전해질수록 이 비율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 저희가 중고차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 네. 신차 대비 중고차 비율은 0.4, 0.5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네. 다 신차를 올라오네요. 사셨어요. 중고차는 불안해서 못 사셨습니다. 그럼 중고차는 아. 폐차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수명도 굉장히 짧았었죠, 과거에. 예. 예. 근데 점점점 1.4배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예. 앞으로도 이 배수는 점점 더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업형 플레이어들이 많이 이 시장에 좀 들어와야 여러 가지 경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 전반이 좀 정비가 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선택할 수 있으면 시장 사이즈가 이 시장 자체도 게. 더 커질 겁니다. 그 신뢰성하고 시장 사이즈하고 관련이 있는 거군요. 중고차. 충분히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과 예. 관련된 그러니까 편리하게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되면. 많아지게 되면 그 시장 자체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걱정하는 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현대차 국내에서 워낙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니까 현대기아차가 뭐 한 뭐 7, 8,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중고차까지 또 싹 다 가져가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고차가 시장 쪽 관리는 잘하겠으나 그러면 이게 또 신차 가격을 높이고 전체적으로 그냥 다 해먹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네, 뭐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예. 부분은 사실은 뭐 개별 저희가 사실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네. 어떻게 보면 특정 메이커가 사실은 완성차 업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 또 중고차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정부라든지 관계 당국에서도 아. 여러 가지 좀 견제나 이런 것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소비자 측면도 좀 고려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1대1인데 네. 예상하시기로는 온라인 좀 더 비중이 더 커질 걸로 보세요? 네,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올라갈 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N카 아니 K카가 지금 50% 점유율이 50%를 온라인으로 팔고 있으면 네. 전체 시장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게 한 절반 정도까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려면 그 이 시장 자체가 기업형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차를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업형 플레이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IT 투자도 해야 되고요. 해야 되고. 예. 아. 그 개별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투자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모바일 시스템 다 갖춰야 되고 결제 되고. 시스템까지 예. 갖춰야 되고요. 또 오프라인 네트워크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판매를 위한 저희도 이제 오프라인 네트워크는 전국에 46개 정도 네, 있는데 예. 네. 그러니까 판매를 위한 쇼룸의 역할도 하지만 또 매입을 위한 허브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 동네 차 거기서 매입?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다음에 또 전국으로 고객이 선택했을 때 중고차 선택하셨을 때 네. 배송해드리는 어떤 물류 기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오프라인 네트워크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있긴 있어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그 각자 그 매장에서 또 상품화 과정도 거기서 거쳐야 되고 예. 진단한 인스펙션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프라인적인 과정들을 전부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비로소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고차 비즈니스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비즈니스가 이렇게 잘 연결,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비즈니스인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갑자기 따라하기 힘든 그런 비즈니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하바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100% 온라인이라고. 온라인이지만 그 전 단계는 100%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바나 얘기 좀 해주세요. 거기 네. 미국 상장 회사라니까 네. 한번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100% 온라인으로 차량을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2017년도 이제 나스닥에 이제 네. 상장이 된 회사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캡이 시작 시가총액이 60조까지도 갔었던 회사입니다. 네. 대신에 그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직접 매입을 한 후에 그러니까 리컨디셔닝 상품화 작업을 직접 합니다. 아 거기도 예. 예.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예. IRC 센터라고 그러더라고요. Inspection and Reconditioning 센터를 미국 전역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품화를 직접 합니다. 네. 세차, 광택, 네. 일반 수리, 판금, 도색, 소모품의 교환 같은 이런 전반적인 상품화 작업들을 직접 합니다. 네. 대개는 중고차 판매하시는 업자분들이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저희도 그 부분은 아웃소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카바나는 직접 그 절차까지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세차를 내가 우리 직원이 하는 거랑 어디 세차장 가까운데 연계를 해서 두고 그분들이 와서 하든 보내서 하든 차만 깨끗하면 되지. 그러니까 세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들을. 그러니까 도색도 해야 되고 고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고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카바나는 탁송도 직접 합니다. 완전 대기업인 미국 거군요. 전역으로. 네. 전역으로요? 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쿠팡처럼 곳곳에 물류 창고 같은 게 있고 네. 거기서 차를 받아다가 고치고 상품화해서 제일 가까운 데서 보내준다. 보내드립니다. 사이트는 네. 하나지만 네. 왜 직접 하죠? 우리는 현대차조차 직접은 안 하고 글로비스에서 하는데. 제가 이야기한 퀄리티 때문입니다. 퀄리티. 그러니까 중고차의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배송도 직접.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워낙 또 넓잖아요. 넓으니까요. 예. 배송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네. 또 직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카바나는 아직까지 이익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투자 금액을 아직 다 회수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3분기 정도에 그 분기의 BP는 달성했던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K카도 앞으로는 직접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도 시도는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대신에 네.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은 투자의 금액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직접 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뭐 M&A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제휴를 통해서 하는 방법. 각각인 장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해보시니까 뭐가 제일 이거 내가 그냥 직접 해버릴까? 아 진짜 안 되네 이거. 이런 게 예를 들면 어디서 주로 발생합니까? 사업의 네. 에러점. 뭐 상품화 관련해서 말씀. 상품화도 그렇고 탁송도 그렇고 아무튼 직접 안 하면 사고가 나니까 직접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디가 제일 답답해요? 하시기에. 근데 사실 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모든 과정 자체가 매입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예. 탁송해서 저희 매장으로 들어오는 과정도 그렇고 또 상품화를 하러 출고하는 과정, 그래서 또 입고되는 과정들 네. 뭐 이런 과정들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 오프라인적인 과정,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다 해야 됩니다. 이게 건너뛸 수 없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정 하나하나가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거 아웃소싱 하니까 더 힘들든가요? 그런 부분들도 있죠. 효율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 세차나 광택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판금 도색하는 부분은 또 장소가 또 다를 수 있고요. 다를 수 있죠. 또 소모품 예. 교환하는 경우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가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뭐 나는 잘만 되면 뭐. 저희 예전에 자동차 중고차를 팔 때가 여러 번 제가 사기도 하고 팔아보기도 했는데. 희한하게 저는 중고차를 팔 때도 이제 뭐 이렇게 연락해서 어디 옥션 같은 데 올려가지고 헤이 딜러 그래서 막 이게 사람들이 보러 사람들 왔는데 겨울에 했더니 꼭 차판 팔려고 하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러 왔는데 보러 왔는데 자 차 괜찮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쫙 위에 열려야 되잖아요. 딱 누르는데 갑자기 안 열리고 겨울이라서 그런지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해줘야 돼. 살아오신 분은 딱 이렇게 발차기를 보고 있고 같이 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뭐 작동이 안 돼. 그러면
그래서 한숨 쉬면서 그 가격에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항상 기분이 별로 안 좋더군요. 그러니까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꾸 깎으려고 하고 내 차는 멀쩡한 것 같은데. 매입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요 주제인데. 네, 저희는 대략적인 매입하던 물량 한 절반 정도, 한 50% 네. 정도는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해 오고요. 네, 직원분들께서. 네, 직접. 네. 전국에서 이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직접 가서 50%는 사오고 나머지 10% 정도는 법인에서 사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리스사, 렌트사, 아, 아니면 대형 법인들. 네, 한꺼번에? 이제 좀, 네, 네. 입찰을 통해서 한꺼번에 많은 차량들을 매입해오는 입찰이고요. 네. 대략 한 40% 내외 비중은 신차 영업소에서 매입해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신차를 구입하시는 고객들이 신차를 구입하시면서 네. 본인이 타고 계시던 차를 맡기시죠. 신차 영업 팔아주세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신차 영업 사원하고 거래를 해서 거기서 차를 사온 받아서 매입해 옵니다. 크게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즉 고객 입장에서는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냥 케이카에 아니면 딜러한테 그냥 자동차 영업 사원 분한테 그냥 팔아주세요 할 수도 네. 있는데 네. 중간에 이분이 중간 마진은 안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네, 네. 똑같은 가격에 사오십니까? 아니면 어디가 좀 비싸게 주고 사오는 게 있어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쪽이 조금 더 비쌀 것 같은데 여기가 네. 단골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 저희도 신차 영업소를 통해서 매입해오는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중고 고객 신차를 또 구입하시는 고객들이 중고차를 파는 방법도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죠. 과거에는. 예. 예. 근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겼죠. 루트들이 생겼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개인이 직접 매각할 수 있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네. 빠른 속도로. 예. 그다음에 신차 영업소를 통해서 매입하는 저희가 매입한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트렌드가 그렇고. 예. 가격은요? 매입 가격은 딱 궁금해가지고. 아니, 영업 비밀이 궁금한 건 영업 아니라 비밀. 아, 저희가 타던 차를 팔 때 그래도 이렇게 그냥 제가 직접 파는 게 더 유리한 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한 건지 아니면 영업사원한테 좀 팔아주세요라고 하면 직접 매각하시는 게 아무래도 중간에 거치는 게 없으니까 게 없는 게 가장 훨씬 유리합니다. 유리합니까? 네. 하기야 영업사원 그러겠지. 얼마에 팔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훨씬 유리합니다. 580만 원에 팔고 560에 팔렸습니다 하면 확실히 편리한 방법은 돈은 안 되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과거에는 이제 직접 중고차를 매각하려면 굉장히 좀 불편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모르시는 분을 다시 만나야 하고 네. 흥정을 해야 하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뭐가 안 되면 네. 굉장히 불편하시고 네. 네. 그 자리에서 감가가 되게 되면 마음도 좀 상하시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많이 줄었어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이게 중고차 시장이 이제 커져야 케이카 같은 회사도 이제 좋은 건데 중고차의 경쟁사가 생각해보면 대기업이 들어오고 뭐 글로비스가 들어오고 기아차가 들어오고 이런 것뿐 아니라 예를 들면 자율주행 뭐 카카오택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카 네. 이런 데가 늘어나면 그것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아, 내가 중고차를 굳이 내가 사야 될까? 그냥 그냥 타고 다니면 되지? 네. 이런 그것도 경쟁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종의 이미 많이 진입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의 경쟁자라고 하면 저희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인증 직영 중고차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경쟁사들이 첫 번째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여러 플랫폼들이 있고 여기도 사실은 중고차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경쟁자라고 그렇죠, 볼 수 그렇죠. 있고요. 거기서 네. 팔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대출. 그러니까 캐피탈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주선해주면서 중고차에 또 관여하는 그런 또 경쟁자들, 금융기관들도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중고차를 팔면서 중고차 할부로 그렇습니다. 캐피탈 거기서 마진을 좀 가져가려고. 예. 그러니까 마진보다는 이제 대출을 실행할 목적으로 캐피탈은 그렇겠죠. 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니까요. 아, 그러기 예. 위해서 아예 중고차도 그렇습니다. 확보한다는 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고차를 팔 수 있는 어떤 웹사이트나 모바일을 만들어 놓고 예. 중고차 매매하신 분들이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네. 대신 그 차가 판매됐을 때는 본인 그 캐피탈을 이용하는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 네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 예. 뭐 이런 그 뭐 이런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 빅테크 업체들도 직간접적으로 중국 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습니다. 예, 각자 아. 다른 목적으로 목표로 진입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경매장 플레이어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완성차. 예. 그래서 이미 굉장히 중국차 시장은 굉장히 예,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고 대신에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장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도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경쟁적인 시장이었네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0만 대나 거래되고 네. 40조나 되는 큰 시장이거든요. 네. 신차가 대략 170만 대가 거래되고 60조 정도 되니까 두 개 합치면 100조 정도 되는 시장이거든요. 집 다음입니다. 야, 집 다음이라고요? 예. 와, 하긴 비싸니까요. 워낙 비싸고 그렇습니다. 비싸고 한 대씩은 많이 사니까. 네. 그 다음이 가전입니다. 아, 시장은 더 크다. 예. 중고차. 집이 제일 큰 거예요. 저는 지금 차가 제일 크네요. 그렇군요. 이 사업과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아니 그러면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GM도 그러니까 GM 미국의 GM이 중고차 플랫폼에 들어온다. 뭐 저는 예 그런 뉴스도 있었던데 네, 네.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현대차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업체들이 직접 다 이제 플랫폼으로 뛰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한다는 건지 뭐 명확하진 않습니다. 네, 맞죠? 아직까지 뭐 명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대신에 이제 지금 뭐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해서 지금 특별법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업종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 거의 3년째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공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 있고 예. 그 3월 달에 있을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될 텐데 그 결과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3월 달에 큰 또 이제 우리 선거를 또 앞두고 있고 있어서 예. 예.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뭐 지켜봐야 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야 좋은 겁니까? 케이카 입장에서만 보면 아 모르겠습니다. 이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 예. 그게 이제 서점업, 그다음에 LPG 판매 소매업,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장류. 네. 된장, 고추장 이런 장류들, 예. 그다음에 예. 최근에는 이게 이제 그 떡류, 그러니까 떡볶이 떡이라든지 이런 그 그러니까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에 대한 심의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고 네.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선정이 되고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중고차 같이 사실은 3년 동안 이 결론을 못 내고 있는 항목들도 있거든요. 예. 아마 그 결과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시장은 오픈되어야 한다. 라는 논리, 그다음에 지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영세업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네. 보호해야 된다는 논리, 이 두 개의 논리가 굉장히 좀 첨예하게 좀 부딪히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사실 저도 참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조금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을 보면 그래도 이번에는 이게 지금 뭐 대선 때문에 좀 미뤄는 지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 될 것 같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조는 다시 적합업종을 지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기조 허용할 것 같다. 허용하는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는 쪽으로는 가는 이게 참 그러니까 국민 여론도 웬만하면 대기업 막아주라는 게 여론인 경우가 많은데 왜 이 시장은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이거 그냥 업계에 있는 분으로서 네. 왜 이렇게 시장, 혼탁합니까? 왜 이 시장은 왜 불친절할까요? 그래 그러니까. 불친절. 저희는 친절한데요. 아마 네, 이제 중고차 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 네. 그다음에 불신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중고차 시장도 네. 비슷합니다. 대략 한 80% 정도에 되는 고객들은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럽거나 좀 예. 불편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 차에 대한 불만이 아니에요. 저희는 중고차는 당연히 차는 안 좋을 수도 있죠. 네. 하시는 분에 대한 불만이죠. 저도 이제 저희도 사실 이 업계에 있으면서 네. 그 사실은 그 매매업 하시는 그 연합회나 조합 계신 분들 굉장히 열심히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예. 옆에서 뵙기에도 눈물겨울 정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일부 어떤 사례들
때문에 조금 뭐 과장되는 측면도 있고요. 예. 또 이제 회차되니까 그런 게.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 자동차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품질의 문제. 예, 품질에 대한 문제. 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이라든지 네. 품질 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같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개인 단위의 어떤 업체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네. 제가 뵙기에 또 노력은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 역시 대표이사님은 네.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지 않으셔. 아주 네. 젠틀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우리 네, 대표님이. 케이카는 앞으로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저희는 일단 온라인의 비중을 확대하는 게 저희 첫 번째 전략 목표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보진 않으셨지만 직접 본 것보다 더 직접 본 것처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그래서 IT에 대한 투자, 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중고차도 시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시세. 중요합니다. 살 때도 예.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이런 가격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또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또 모바일 쪽에 좀 집중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고객들의 80%는 모바일을 PC 안 보시더라고요, 요즘. 네. 그래서 모바일에 대한 좀 집중적인 투자들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모바일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을 강화하든가. 네. 예. 아무래도 PC보다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모바일 웹을 그러니까 뭐 앱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심플하고 쉽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복잡하게 만들기는 오히려 쉬운데 네. 심플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력들을 지금 열심히 좀 참 신기해. 차를 사면서 네. 요만한 화면에 비친 차를 이렇게 보고 마음에 드네. 그거는 PC에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아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모바일로도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가 예. 제공을 해드려야 되니까 예. 기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요즘 투자자들은 어떤 질문들 좀 많이 하고 어떻게 답을 주십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와 관련된 질문이죠. 예, 예. 예. 특히 이제 또 해외 투자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규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된 규제 어떻게 되고 있냐, 레귤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시고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는 네. 뭐 이런 말 질문 좀 많이. 이게 중요한 변곡점이 있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예측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커나가는 거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어느 네. 쪽이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이제 마켓은 중고차 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크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이미 대세가 되었고 네.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케이카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카바나. 한국의 카바나. 온라인으로는. 한국의 카바나. 네. 네. 실적이나 이런 거는 여쭤보면 뭐 공개적으로는 이야기 실적이요? 좀 안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네, 어떨 것 같습니까? 실적의 숫자는 어차피 이제 네. 공식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전반적인 네. 상장이 됐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잘 성장하고 있고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코로나 사태가 있었던 상황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쇼티지 이슈가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저희 막 판매 대수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매출 그다음에 이익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늘어가는 폭이 네. 꾸준해요? 아니면 뭐 요즘은 더 커요? 아니면 오히려 요즘은 좀 작은 편이에요? 매우 꾸준한 편이고요. 최근 네. 들어와서는 온라인 비중이 좀 커지면서 예. 그 성장세 자체가 조금 더 가팔라지고 조금 있는 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중요하군요. 이제 온라인이 중요합니다. 많이 팔릴수록 판매 대수가 이렇게 늘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은 네. 어차피 요 지역에서 파는 거, 요 지역에서 파는 거 뻔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네요. 아니 중고차 시장은 들어보니까 해외에 비교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네요. 보니까 온라인도 그렇고 아까 표에서 보니까 가전은 한 40%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는데 차는 1%라니까 이게 이제 1% 1.5% 수준.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만 가더라도 이게 참 저도 들은 얘긴데요. 엄청난데. 우리는 집은 네. 중고 집 사는 게 특별히 큰 문제 아니잖아요. 네. 다 중고 집이죠. 뭐 새 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은 그죠? 근데 일본은 들은 얘긴데요. 네. 중고 집은 잘 안 살려고 한대요. 새 집만 산다고?
그러니까 한 번 써서 오래 가는 거고 아. 또 거꾸로 그렇게 팔려면 많이 깎아줘야 되는 그렇죠. 그 사람 느낌이죠 그냥 그거. 어. 또 가전 제품은 우리는 중고 잘 안 살려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우린 가전도 좀 새 걸 많이 사죠. 저는 가전 같은 거는 큰 것도 그냥 중고로 사서 쓰는 편인데 네.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사람들이 중고를 싫어하니까 중고를 싫어하니까 아.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아. 저는 냉장고 자체보다는 냉장고 안에 얼마나 비싼 음식이 들어있는 이게 중요하지. 냉장고는 비싸게 사고 안에 열어보면 사실 냉장고가 비슷비슷한데 요즘 비슷비슷하긴 그렇죠. 하거든요. 기능 그래서, 차이가 얼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참 시장이 사람들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중고차 시장도 그렇고 네. 중고 물품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인식도 굉장히 많이 최근 들어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그 중고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중고 물품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인식 굉장히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아. 약간 친환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도 네. 하고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합리적이기도 하고 또 요즘 뭐 당근마켓 이용 많이 하시지만 그렇죠. 굉장히 트렌디하고요 재미있습니다. 중고가 네. 그래서 오히려 중고 물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게 있고요. 오히려 요즘은 새 제품 사서 이게 비닐 뜯고 있으면 뭔가 네. 좀 트렌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네. 이런 어떤 트렌드나 경향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오히려 될 것 같고 중고차에 우호적일 것 같다. 아니 그래도 환경에도 좋을 것 같아요. 중고차를 많이 쓰는 게 새 차는 또 어쨌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쓴 차를 계속. 아니 그럼요. 중고 거래가 저희는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탄소 뭐 배출권 이런 거 테슬라한테만 네. 주지 말고. 그러니까 중고차도 중고 거래 중개해 주는 중고 나라나 뭐 그 뭐죠 그 당근 그런 데나 아니면 뭐 케이카나. 케이카는 그런 거 받는 거 없습니까? 뭐. 무슨 탄소 관련해서 무슨 아, 줘야지 그거 혜택 뭐 이런 거 받는 거 없습니까? 중고차 거래가 활발하면 중고차 거래가 활발하면 탄소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까? 저희는 뭐 실질적으로 혜택을 뭐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좀 받아야 되는데 네, 나중에는 나중에 줄 겁니다 아마 네. 줄 거예요 아마 그거 줘야지 그게 네. 그게 진짜 탄소 줄이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중고차 사서 쓰고 중고 뭐 하자 쓰는 게 그냥 이건 한 가지 그냥 회사 저도 회사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공동 대표와 공동 대표가 아닌 직원 둘이 있습니다. 브리핑. 네네. 세 명, 세 명. 그래서 아, 각종 네. 인센티브 이런 것도 고민도 많이 하는데, 예. 그 케이카의 직원들은 다 주어진 업무가 있으니까 그냥 그걸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중고차를 매입해 오는 직원들은 네. 어떻게 그 인센티브 시스템을 가져오죠? 아, 저희 회사 인센티브 시스템. 그렇죠. 왜냐하면, 싸게 사왔느냐를 평가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싸게 사오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건지, 아니면 많이 사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온 게 잘 팔려야 좋은 건지. 야, 그 어렵다. 그건 뭐냐고 궁금하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매입 전문 사원이라면 무조건 많이 사와. 너 한 달에 몇 개 사왔어. 그러면 KPI를 뭘로 주느냐 이 말이지. 그런 거고. 정말 근데 경영이라면 사온 게 잘 팔려야 될 빨리 것 같은데. 마진 많이 팔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본다면 잘 팔릴 것 같은 걸 사올 것 같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뭐가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어떤 매입 사원이 그냥 무조건 월급제 그러면 열심히는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 저희 이 판매 사원 매입 사원은 그 판매하는 대수 네. 곱하기 마진 마진 네. 예. 네. 합 합이 아.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 판매가 하시는 분이 매입도 해요? 아니요 판매 사원 매입 사원 공이 둘 다. 네. 아 본인이 매입해 온 차가 네. 판매됐을 때 마진을 곱해서 예 매월. 그러면 다네 말한 대로 그러니까 싸게 좋은 싸게 물건을 사고 많이 사야 되네. 많이 사야 되네. 네. 싸게 물건 많이 사와서 잘 팔려야 되네요. 네, 판매 사원이 또 잘 팔아줘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다네. 같이 온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 바보 같은 질문이었네. 다 중요하지 뭐. 아, 그렇지. 다 중요하지. 그거 하나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올 때 와 이거는 잘 팔릴 것 같다고 할 때 내가 기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에이, 우리 사장님 기쁘시겠네. 이런 생각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또 봤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또 좀 회사 상황이 좀 업데이트가 되면 네. 또 모셔서 중고차 이야기, 자동차 이야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 시간이 금방 갔네요. 한 시간 금방 갔고요.
네. 저희가 하는 콘텐츠들은 다 여기 여기 유학 경기에서 3프로TV 하이라이트 3프로TV 하이라이트의 핵심 에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네. 이거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불량공주님이 늘 광고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파는 물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네. 여러분이 안 사주시면 K카에서 중고차 떼어다가 저희가 여기다 갖다 놓고 팔지도 모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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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카의 정인국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